오늘 저와 함께 니로를 시승하러 가볼 텐데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니로 전기차 차량 시승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이번 차량이에요. 전기차 차량만의 장점, 장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테레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면은 처음에 구입 비용만 좀 부담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레비를 이용하면서 전기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가전제품을 운영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0cc 자동차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세만 해도 1년에 52만원인데 지금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액으로 13만원,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400km 정도 완충했을 때 완충하고 나서 400km 정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원에서 15,000원 정도로 400km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만약에 휘발유 차량으로 400km 정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부산을 간다, 오산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5만원 뭐 이렇게 들어갈 거를 만원, 15,000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엔진오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엔진오일은 저렴하게는 뭐 3만원에서부터 고가의 엔진오일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까지 이렇게 엔진오일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5,000km 되면은 엔진오일 한번 교환해야 된다 또는 뭐 처음 사자마자 교환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비용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또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 기능 덕분에 굉장히 많이 그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량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잘 고장나는 부분인 플러그도 역시 소모품이죠. 근데 이 차에는 플러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계통에 대한 소모품비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고장의 확률이 더 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전제품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전기차의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1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속 기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매뉴얼상으로는 약 우리가 54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1시간
3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애플은 1시간 정도면은 충전이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 주로 고속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행 중이신데 네. 보통 휴게소 같은데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휴게소, 백화점 이런 곳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요즘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도 대부분 다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휴게소에는 급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금 오산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소가 양쪽에 2대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충전 휴게소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 중이신 1호 EV 차량 같은 경우는 네. 100% 완충됐을 때 기준으로 몇 킬로 정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매뉴얼상으로는 385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비운전을 잘 한다면 여름철에 연비운전을 잘 한다면 400km 이상도 실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좀 다소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펴주는 히트펌프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데펴주는데도 역시 전기가 소모되고 그 다음에 히터가 에어컨보다는 전기를 더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연비가 약 3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km 정도를 여름에 달렸다면 겨울철에는 한 300km 정도 완충했을 때 그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전기차 차량 완충까지는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총량이 64kW거든요. 64kW면은 보통 이제 kW당 급속 충전기마다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20원 정도 합니다. 220원 정도 해서 총 가득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가 한 94%, 90% 이 정도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 충전은 급속 충전기에서는 할 수 없고 완속 충전기에서는 100%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1,000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콘서트를 통해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용 콘서트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누진세를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진 구간이 큰, 그러니까 평소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거의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기료가 월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나오는 가정에서 쓴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차량 유지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게 니로의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네, 니로 전기차 차량에 네. 안전 관련 옵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전 관련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에어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개 에어백이라고 하면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무릎 에어백, 그 다음에 커튼 에어백까지 총 7개의 에어백이 장착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 15년 전? 이 정도 전에는 운전석 에어백만 기본이었어요. 동승석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아니고 우리 선택사항이었는데 부부 고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부부 고객님이 오셔갖고 운전은 주로 남편이 하니까 그냥 에어백은 옵션으로 안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모님은
아니 너만 살 거냐? 어? 몇십만 원이나 해주는데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넣을 거면 차 사지 마라 이러면서 두 분이 막 싸우시는 일도 자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싸움을 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요즘엔 에어백은 그러면 기본 옵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6개까지는 승용에서 6개까지는 네. 법률상으로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모닝에서도 다 6개 에어백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하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무릎 에어백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기 관련 기능들은 우리가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통해서 추가 장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어댑티브 컨트롤,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장치. 후측방에서 차가 다가올 때 백미러와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경고음을 통해서 옆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전방감지장치와 후방감지장치, 그 다음에 차로 유지보조장치, 그리고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이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시트벨트 리마인더 등이 이제 대표적인 안전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질감이 그렇습니다. 일반 이제 기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 3단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고, 특히나 수동차나 스포츠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느낌들을 또 즐기시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 있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터로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를 타보셨거나 아니면은 RC 미니카가 움직이듯이 그런 전동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출력은 굉장히 셉니다. 특히 초반 가속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풀 악셀을 밟아보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오늘은 지금 밖에 빗길인 관계로 20% 감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저희가 시승기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휠 베이스가 2700mm입니다. 거의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휠 베이스가 넓다는 건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만큼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BW라고 해서 이제 전자식 기어 변속 레버가 적용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버튼식에 비해서 오작동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 누를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키보드 안 보고 누르다가도 오타가 나듯이 이렇게 오타를 낼 확률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헷갈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기어 변속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 차량 주행 중이신데 네. 소음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냥 조용합니다. 네. 예, 매우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빗소리나 와이퍼 소리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네. 평소에 내연기관 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조용하기 때문이고, 또 정차에 있을 때는 거의 무음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링도 없고 진동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장시간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피로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어떤 분들에게 주로 추천해 주고 싶냐 하면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거리가 왕복 한 200km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도간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부산에서 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넓고 연비 좋고 유지비 적게 들고 네 이런 차량들 그리고 또 톨게이트비도 또 아끼고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많이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기차를 좀 일찍 구입하시면은 좋은 점들이 결국에 이제 미래에는 친환경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빠르게 되면은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0년 뒤에 내연기관 차를 중고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틱 중고차를 누구도 아무도 안 사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적인 방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